방세도 내야죠. 어디 그뿐이에요? 저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것도 경쟁심에서 비단지고 살기도 힘들고요. 저 사람이 자기가 센터의 사촌이래. 아이 사촌이라 지금 데려 그래. 아, 좋아. 당신이 센터의 사촌이라면 우리한테 아침밥을 먹여야죠. 아니야. 자, 모두 짐을 챙기시죠. 아, 오빠, 오빠, 오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잘해줄게. 야! 너 쟤 알아? 취직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놈이야. 시간 낭비에 필요 없어. 콧물이나 빼겠지. 착륙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랑 빌기를 똑같아. 이렇게 자기 엉덩이로 내려가는 것 같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 멍청이들 이 사실을 몰라! 난 딴 데 보고 있었지. 얘도 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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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간 놈이 된대. 그럼 당신이 유리가 복잡해요. 얘가 버드나무에서 끌어내려주고 마실 물을 사주고 내가 다시 나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잖아. 양심씨 어떡하는 거예요? 뭐야? 부를 사람이 있어요? 아, 있을 수도 있지. 그 예를 들면 경찰! 아, 여기 6일을 일한 것으로 적혀있네요. 재판 가는 날 하루가 빠졌으니까 본향이 맞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는 건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쥐꼬리만한 수당이라도! 문향! 감사합니다. 문향이군요. 치워서 난 여기선 아무도 운 사람이 없다고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담소를 나눴는데요. 아 그러면 제가 잠깐만 뒷방을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금방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재판관님! 원래는 겹쳐 재판관님! 양성일 마쳤습니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도둑이에요! 엉덩이 아팠죠? 관리자입니다! 아 고맙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당장 못 먹으면 죽는데 난